아버지. 그래. 걱정하셨죠? 별거 아니에요. 제가 도장 안 찍은 것만 소명하면 돼요. 네 엄마가 찍은 거란다. 어머니가 왜요? 어이없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우리 모르게 갚으려고 세나한테 연락한 모양이야. 어쨌든 네 엄마가 쓴 차용증이 정 회장 손에 넘어갔단다.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려서 온 식구를 다 고생시키는구나. 아휴,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? 어머니한테 사기친 사람만 잡으면 되는데. 땅 넘기기로 했다. 안 돼요, 아버지. 그래야 우리 아들이 집에 오지. 아버지. 이제 공장도 없으니까 가영이랑 둘이 떠나. 응? 뭐 3년씩 기다릴 거 없이. 바로 가. 저걸 해서 그렇게 못해요. 아버지가 어떻게 지켜낸 공장인데요. 난 괜찮다. 그깟 쉽게 뭐라고. 내 식구가 제일 중요하지. 내가 얼른 끝낼 테니까 빨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. 응? 이 손톱도 좀 깎아주고. 진작 팔았어야 되는데. 어때? 이제 좀 있으면 다 끝나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. 미안해요. 예. 자, 매매 계약서입니다. 자, 알아서 찍으세요. 정 회장님한테 줄 돈 제외하고 나머지는 곧 입금하겠습니다. 공장 이전 비용까지는 안 되겠지만 남은 생은 편히 사실 겁니다.